잘 될 것 같은데? 아, 그 정도 될 것 같아. 190 맞네. 190 더 크네. 신발 신어서 지금. 2m예요. 야, 2m. 아니, 두 개로. 진짜 190cm. 이 정도 키 신체 조건이면은 홍길동 작품 말고도 걸리버예요. 어, 여러 가지. 덩크슛. 홍길동 자서전 이런 거. 다른 활동에 폭이 좀 넓을 수 있어요. 저는 실제로는 프로필 이렇게 적으세요? 키를 보니까 네. 영상을 만들 그런 게 떠올랐어요. 어떤? 키가 크시잖아요. 네. 여자분들이 이렇게 코트 속에 아. 옛날 초콜릿 감고래. 네. 그런 거 양세형 씨랑 하면 어울리겠네요. 네, 양세 아담하시니까. 아, 제가 안기는 거? 예. 한번 좀 안에, 한번 안겨볼게요. 네, 좀... 그냥 바로 숨어지겠는데? 네. 물건도 안에 숨는 거잖아요. 저... 저 지금 살짝 안기는데 깜짝 놀랐어요. 왜? 지금 야 장롱 냄새가 굉장히 많죠. 왜냐면 장롱 냄새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영업 영상 제작한다면 좀 참고하겠습니다.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출생지가 전라북도 전주. 네. 그러면 비빔밥 많이 먹었었어요? 한 번 더 그 얘기하면 그 끈 잘라버릴 거예요. 아니, 전주 비빔밥 많이 먹었었어요. 전주는 음식이 맛있는. 그쵸, 워낙 많으니까. 네. 맛있죠? 사투리가. 전혀, 예. 전혀 없는데 가능합니까? 네, 전라도, 경상도 사투리? 다 쓰기는 해요. 경상도까지요? 제가 울산에서 10년 살았거든요. 제가 울산 사람이에요. 둘이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, 사투리로. 오빠야, 아니, 부산에서 왔나? 아니, 네, 울산에서 왔어. 울산이가. 오. 설레리 잘하네? 그 울산에 공항 가봤나? 네, 기억이 잘 안 난다, 어릴 때 있었고. 안 가봤나 보네. 내랑 갈래? 사투리도 자연스럽게 잘하죠. 근데 전주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잘하시냐? 충청도 사투리랑 살짝 비슷하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언제 뭐 술 한잔 먹자 이런 거. 네, 한잔 해야지. 아버지 형한테 하셨던 거 아니에요? 오래된 사람들은 못하겠구나. 내가 다른 통이 나네. 전주 사투리는 전주에서는 네. 살짝살짝만 나오죠. 맞아요. 그럼 여자한테 전주 사투리로 데이트 한번 하자 뭐 그런 식으로. 통화해서 데이트 신청을 한다. 전화 받으면 돼요? 짧은. 여보세요? 나 균상인데. 뭐디요? 오디오? 오빠 생각했지. 그래요? 내일 못 하는데. 무뚝뚝하네. 나 내일 오빠 만나고 싶은데. 그래요. 내일 술 한잔 하게. 매력있다. 진짜 매력있다.